안녕하세요. 카링TV 큰차 이야기 정욱진입니다. 오늘의 큰차 이야기는 버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최근 기아 그랜버드 슈퍼 프리미엄 버스가 살짝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 몇 장이 공개된과 동시에 많은 버스에 관심 있는 우리 버스 덕후들이 이야 디자인 죽인다, 약벌고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던데 이 사진을 실사로 봐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랜버드 버스 많이 긴장하고 만들었겠죠. 왜냐하면 2019년 1월에 현대 유니버스 나오고 자율대우 버스 BX212M 로얄 플러스 모델 2019년 5월에 나왔습니다. 길이의 아성도 그랜버드의 아성을 둘 다 가져가 버렸죠. 유니버스도 490mm를 연장해 12,520mm 국내 최장 축의 버스를 만들었는데 바로 2019년 5월에 자율대우 버스 BX212M 로얄 플러스 모델이 12,560mm로 길이를 또 유니버스의 40mm 앞서버렸습니다. 자율대우 버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12,560mm의 길이를 반올림을 해버려서 12.6m의 가장 긴 버스의 타이틀을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아 그랜버드 실크로드에 붙어있는 국내 최장 12.5m라는 이 스티커들 이제 상당히 무색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차주분들이 직접 뛰셔야 되나? 아 이게 참 난감하게 되네요. 아니면은 뭐 2020년 전 뭐 이렇게 안 그래도 타이틀을 뺏겨서 우울하실 텐데 우리 사장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멘트를 날리다니. 그래도 기아 그랜버드 아직까지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구형 모델로요. 요번에 나온 슈퍼 프리미엄이 아닌 구형 모델로도 휠 베이스 축거라고 하죠. 축거는 그랜버드가 가장 깁니다. 실크로드 기준으로 6,640mm, 그 다음으로 유니버스 노블 EX 기준입니다. 6,625mm, 그리고 가장 짧은 자율대우 버스가 6,600mm로 가장 짧은 휠베이스 축거를 갖고 있습니다. 승용차도 아닌데 무슨 버스의 휠베이스야. 승용차야 뭐 실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버스에도 휠베이스 축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트렁크 공간이 넓어짐으로써 차량을 선택하는 사장님들에게는 다양한 여러 종류의 손님을 모실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골프 고객들을 모시고 갈 때는 트렁크 공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28명이 45명이 캐리어 하나씩을 다 들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버스의 트렁크 공간이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수익과도 직결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높이는 어떤 버스가 가장 높을까요? 다 플래그십 모델로 가장 상위 버전 모델로 봤을 때는요. 실크로드가 3,550mm, 유니버스가 노블 EX 기준이에요. 3,520mm, 자율대우 버스 BX212M 로얄 플러스 기준으로 3,610mm, 높이는 자율대우 버스가 가장 높네요. 높고 길고 모든 타이틀은 자율대우 버스 BX212M 로얄 플러스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아 신형 그랜버드 슈퍼 프리미엄 버스의 재원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기아 그랜버드 버스 높거나 길거나의 타이틀 하나 정도는 가져갈 것 같은데 그래서 기아 관계자분에게 살짝 한번 여쭤는 봤어요. 그랬더니 길어지진 않았다. 그러면 유니버스 기준의 길이인지 아니면 기존 그랜버드 기준인지, 그렇다면 12,490mm 가장 짧은 길이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보자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달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랜버드 관련해서 기아 자동차 관련된 분들과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멋진 디자인이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이미 5월 달에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디자인은 승용차를 디자인하시는 분이 디자인했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잘하면 카링TV에서 기아 그랜버드 슈퍼 프리미엄 버스를 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좋은 기회가 오길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어떤 버스가 가장 높고 어떤 버스가 가장 긴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야, 그렇다면 어떤 버스가 가장 넓어?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폭은 이미 우리가 제한 규정 안에 이미 최대한 넓어져 있습니다. 2500mm를 더 이상 넘지 못하기 때문에 폭은 갈 대로 다 간 거죠. 우리나라의 제한 폭은 2500mm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2550mm로 조금 더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버스들이나 미국의 버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제한 폭 때문인 거죠. 최근에 제가 크로네 샤시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샤시도 유럽에서는 2550mm로 50mm의 폭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폭을 줄여서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크로네 샤시를 들여온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규정, 높이는 과연 몇 미터이고 길이는 과연 몇 미터일까요? 높이 같은 경우는 4미터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 같은 경우도 아무리 높아도 스포일러 끝 상단이 4미터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버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네요. 그렇다면 길이는 얼마일까요? 길이는 13m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버스들이 12.6m가 최장이기 때문에
아직 한 40cm 정도는 좀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남아있네요. 그렇다면 버스 기준으로는 높이와 길이의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는 아직 여력이 남아있고 그 타이틀을 어떤 제조사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트럭 같은 경우는 거의 4m 육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벤츠 아크로스 같은 경우는 거의 끝까지 올라갔죠. 뭐 3m 98 뭐 이렇게 3980mm까지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럭이 여러분들 버스보다는 더 높은 전고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 버스들이 더 높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지만 트럭들이 더 높은 전고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기아 그랜버드 슈퍼 프리미엄 버스 13년 만에 풀체인지된 버스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틀을 하나 가져갔습니다. 국내 최대 실내고라고 합니다. 가장 실내가 높다라고 하네요. 실내 공간의 내장 고급화도 물론 강화했고요. 버스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진에서 처음 보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버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였네요. 비상문, 비상탈출구를 신규 적용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내에서는 어떨까요? 조금 더 저 자리가 불편할까요? 아니면은 비행기처럼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그런 좌석이 될까요? 하여튼 그랜버드가 나오면 저 부분도 빨리 확인을 한번 해보겠고요. 또한 높이가 꽤나 높은데 저기서 뛰어내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비행기 비상구에서 나오는 탈출용 슬라이드처럼 쫙 미끄럼틀이 나올지 계단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그랜버드 버스가 나오면 가장 먼저 저 부분부터 달려가서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그랜버드 외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승용차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그런지 정말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웅장함보다는 조금 더 날렵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또 상단의 마커램프와 하단의 헤드램프가 수직 구조로 연결되는 수직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유니버스도 약간 수직 구조의 디자인을 하고 있죠. LED 헤드램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니버스와 조금 유사하지 않나. 뒤에 리어 디자인도 약간 유니버스와 비슷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좀 다른 디자인은 운전석 바로 뒤쪽 그 1열 시트와 운전석 그 사이의 디자인이 유니버스와 조금 다른 그런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의 전면을 보시면 V라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차체의 웅장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의 정체성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차량 전반에 그 라인이 V라인이 운전석 뒤쪽으로 해서 1열 시트와 2열 시트 사이로 가면서 뒤쪽 끝까지 루프 상단으로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는 약간 이렇게 화살표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전체적인 이 라인이 조금 더 이 그랜버드의 디자인을 새롭고 독창적으로 버스에서는 처음 보는 디자인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좀 볼 수 있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V라인 뭐 잘 이쁘게 들어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약간 좀 전기버스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좀 외국에 있는 버스들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면 디자인에 그릴이 없어짐으로써 유니버스에는 작게나마 하단 범퍼 상단에 약간 이렇게 그릴처럼 검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약간 전기버스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요. 또한 전면 상단부에 원피스 글라스와 루프의 끝까지 이어지는 이 완만한 곡선이 에어로다이나믹 공기 역학적 디자인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전기버스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요 원피스 글라스 상단 부위부터 루프까지 조금 더 위로 뽑은 다음에 꺾여서 전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웅장하고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유니버스의 마커램프 같은 경우는 약간 매립이 되어 있는 느낌이고 그랜버드의 마커램프 같은 경우는 약간 돌출이 되어서 더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전반에 공기역학적인 에어로다이나믹 외장 디자인을 적용해 공력 성능 개선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유니버스보다는 과연 얼마나 더 공기저항 개수, CD 개수가 좋은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버스의 공기저항 개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유니버스 구형 모델이 0.43의 CD 개수를 갖고 있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가 보통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0.24 가장 뭐 낮은 축에 속합니다. 0.24 정도 되면은요. 이런 공기저항 CD 개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많은 버스의 공기저항 개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플랜의 스카이라이너 공기저항 개수는 0.41, 2층 버스인데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의 마이크로버스가 0.43, 그리고 보니청 버스, 미국의 이제 스쿨버스로 많이 보이는 이런 버스들은 좀 상당히 생각보다 높네요. 0.87이네요. 그리고 가장 공기저항 개수가 낮은 버스는 세트라 S531DT네요. 2층 버스인데도 공기저항 개수가 0.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그램보드, 이런 군기저항 개수, CD 개수의 1등의 타이틀을 한번 노려보는 건 어떨까?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기역학적인 에어로다이내믹 외장 디자인을 적용해 공력 성능 개선에 정말 큰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1등을 가져가는 것이 진정한 운전자에게, 기사님들에게 행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공기저항 개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연비와 효율 면에서 더욱더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랜버드 버스 다시 외관 디자인, 그 중에서 후면부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어 글라스 아래쪽에는 약간 곡선 디자인이 들어가고 아치 디자인도 들어가고 약간 각도 들어가고, 와, 선과 면 곡선이 다 들어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또한 콤비 램프 디자인이 상당히 특이한데, 야, 밤에 보면 정말 저 램프 멋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실내고를 80mm 높이고 실내 상단 좌우폭을 120mm 확대해 국내 대형 버스의 최고의 공간감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운전자 및 탑승객의 실내 거주 환경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한번 직접 타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120mm를 확대했다. 그렇다면 실내의 그 수납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전에 그랜버드 버스는 위가 아치형처럼 이렇게 말아 올렸다면, 지금의 그랜버드 버스는 위를 쭉 올려서 직각으로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랜버드 버스에도 역시 오토 변속기가,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겠죠. AMT 변속기일 것 같은데요. ZF 6단 수동과 ZF 6단 자동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니버스 같은 경우도 ZF 6단에 자동 변속기를 넣는데 약간 옵션 비용이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랜버드도 과연 얼마나 들어갈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최근 점점 버스들이 오토매틱 자동화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도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자동 변속기 때문에 유니버스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랜버드 버스가 2019년도 뭐 2020년도 막판에 자동 변속기가 나오긴 했지만, 조금 그 변속 레버 위치가 운전자 허벅지 옆쪽에 있음으로써 이제 운전자가 일일이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눌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그랜버드 버스 같은 경우는 역시 컬럽식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계기판과 공조장치 버튼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와우, 정말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요. 크다고 하지만 K5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센터 디스플레이 크기랑 같습니다. 1억이 넘는 버스들, 이런 디스플레이들 진작에 들어왔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에어벤트 공기 송풍구 디자인인데, 와, 정말 승용차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디자인.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이시지도 않죠. 클러스터 이 상당 부분, 대시보드 상당 부분으로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유니버스에 없는 그런 운전자 옵션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하단에 장애물의 존재 시 경고음을 울려주는 전방 주차 보조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안전사양 작동 시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진동을 통해 주의를 주는 스티어링 햅틱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와우, 버스의 핸들에서 진동을 느끼네요. 그렇다면 LDW 성능, 차선 이탈 경보 장치에 좀 더 개선이 된 그 엘카스 기능, 핸들의 보탑까지 가능한 이런 기능도 좀 들어오면 좀 좋겠습니다. 형이 너무 또 큰 거 바라니 버스에. 그러나 언젠가는 승용차의 옵션들이 버스에도 다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버스에 좀 더 좋은 옵션들이 들어가야죠. 승용차보다요. 더 많은 생명들이 타기 때문이죠. 또한 운전자 주행 패턴을 분석으로 운전자가 졸음 운전 시 시청각을 통해 경보음을 울려준다고 합니다. 와, 이것도 정말 좋은. 뭐 버스가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장치는, 이런 옵션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다면 6월달에 공개될 그랜버드 슈퍼 프리미엄 버스의 가격, 정말 가격은 얼마일까요? 가장 중요한. 안전성 좋고 뭐 디자인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만 좋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하이 플래그십 모델인 하이 데코 모델 같은 경우는 2억에서 2억 1400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스탠다드 데코 모델 같은 경우는 1억 8천에서 1억 9400 정도 책정될 거라고 합니다. 아, 오늘 뭐 6월달에 차량 출시와 함께 가격도 공개가 된다고 하니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버스도 그냥 무조건 억입니다. 그리고 버스의 옵션이 정말 여러분들 많은 거 아십니까? 버스도 다 모든 게 옵션이에요. 뭐 ZF 6단 자동변속기 700만원, 근데 거기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150만원, 그리고 원피스 글라스 있지 않습니까? 다 유니버스 기준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원피스 글라스도 150만원입니다 원래는 투피스 글라스가 기본으로 되고요, 원피스 글라스 같은 경우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150만원 추가되고, 실내 LED 등 뭐 모든 게 여러분 버스는 다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승용차보다 옵션 분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버스는요. 그래서 의자의 색상부터,
의자의 종류 등등 당연히 승객들이 타는 의자죠. 하여튼 버스를 사기 전에는 카탈로그랑 가격표 보고서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옵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옵션 가격이 승용차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는 거. 지금 보시는 여러분이 냉장고 얼마일 것 같습니까? 유니버스 기준 여기 이 냉장고 140만원입니다. 루프 스포일러와 드림레일도 340만원, 차고 조절 장치, 릴링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88만원. 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구 쪽의 높이가 7에서 8cm 정도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하차 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말 버스에도 우리가 모르는 기능과 옵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달 얼마 남지 않았네요. 기아 그랜버드 슈퍼 프리미엄 버스 런칭 행사에 가서 꼭 여러분들에게 코 멋이기 때문에 또 행사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아, 정말 몹쓸 바이러스. 올해 9월 달에 있을 독일 IAA 국제 상용차 박람회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랑 숙소를 다 취소했는데 정말 2년에 한 번 하는 행사를 안 해버리면 저는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상카링 TV 큰차 이야기 정욱진이었습니다. 가려다가 이거를 이제야 봤네요.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 기아 그랜버드 버스에는 코끼리 코 사이드미러가 달려있습니다. 유니버스에는 달려있지 않았어요. 이 코끼리 코 사이드미러 좀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지금 보시는 이렇게 더듬이처럼 앞으로 나와있는 이런 미러인데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미러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관상 디자인으로도 저는 뭐 그닥 이쁜 줄 잘 모르겠는데 더 이게 뭐 뽀다구가 난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하여튼 코끼리 코 사이드미러도 곧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 약간 착시가 있네요. 운전석 쪽 사이드 뷰 미러가 완벽한 코끼리 코처럼 뻗질 않았네요. 짧습니다. 네, 제가 약간 잘못 본 것 같은데 이걸 이제야 봤네 또.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 정말 코끼리 코가 뻗다 마른 걸로 운전석 쪽은.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자 벨트부터 매게 벨트 이쪽에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벨트를 매고 다리 길이가 다르신데 괜찮았나요? 뒤로 좀만 빼도 될까요? 네네. 제가 운전을 좀 뒤로 더 밑에 있습니다. 빼고. 이거는 네, 그거, 움직이네요. 그거는 의자만 와, 움직여요. 의자만 움직이는 것도 있네요. 네, 의자만 움직여요. 요건가요? 네네. 이렇게 뒤로 좀 빼고 이제 좋습니다. 정도. 이렇게 또 핸들이 멀군요. 네. 맞네요. 아까 그게 맞네요. 감각 한 번만 보고요. 네네. 네, 이게 새 차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클러치도 다 유압식이에요. 2단 출발을 할게요. 내리면 2단이잖아요. 네. 왼쪽으로 가서 내리면. 네. 그죠? 버스는 1단 출발하셔야 됩니다. 버스 1단 출발입니다. 네, 무조건 1단입니다. 무조건 1단인가요? 네, 트럭이랑 다르고요. 그럼 잠깐만요. R이 끝까지 가면 R인가요? 그건 후진이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밀면 1단이요? 그건 3단이고요. 그럼 여기서 한 살짝 그게 1단입니다. 그럼 R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R은 더 잠깐만 R 소리가 나죠. R을 넣으니까 B 소리가 나. 네, 소리가 납니다. 후진. 후진. 네. 요게 1단. 네, 맞습니다. 시동 꺼봐. 사이드랑 안 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시동, 예, 네, 맞네요. 사이드를 안 푸죠. 사이드를 안 푸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차가. 네. 사이드를 안 풀려서 그런 거예요. 그 출발하실 때는, 네, 출발하실 때는 클러치를 이거 악셀 먼저 밟지 마시고요. 버스는 좀 다릅니다. 네, 흘러가면 악셀 클러치 다 떼시고 악셀 밟아도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자동으로 굴러가요. 네,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일단 사이드 풀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넣고 흘러가네요. 네, 거기서 이제 클러치만 떼시다가 살짝 클러치를 떼고, 네. 그 상태에서 악셀 밟으시면 돼요. 이게 트럭 감성만 또 완전 다르네요. 엄청 부드럽게 가는데. 네. 완전 부드러워요. 움직였으니까 변속을 할까요? 이제? 네, 이제 하셔도 됩니다. 2단 넣고요. 부드럽죠? 정말 부드럽네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의외로 다 보이긴 하는데 저 버스 끝까지 보이진 않네요. 네, 그래서 이 최장 12.5m 같은 경우에는 기본 경력이 있으셔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까지 네. 보이질 않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컨테이너 끌고 40피트 끌고서 국도로도 운행하고 국도도 운행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버스와는 또 좀 다른 느낌이네요. 네. 저는 조금
정도까지만 네네 4단까지만 지금 2단이에요 2단에서 거의 못 느꼈어요 브레이크라고 너무 잘 나가죠 차가 브레이크가 되게 세워져 있어요 일단 네, 맞아요. 브레이크랑은 완전히 또 다른데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브레이크가 세워져 있네 차가 없는 네, 저희 로터리고 네. 이거 로터리죠? 네네 로터리에서 한번 차 로터리를 돌아서 다시 일로 가겠습니다 네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크게 돌아야 되겠죠? 네, 이거는 다른 버스보다 더 크게 두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거의 1축이 2축이 그 정도면 지금 들어왔네요 그래도 보이네요 살짝 네, 보이죠 네. 와 이렇게 부드럽나요? 조용하고요? 네 운전 되게 잘하시는데요? 아 운전 빡지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기아 변속을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네